인천 비행이 보통 12시, 점심 12시쯤인데, 그러면 리포트 타임이 한 10시 반 정도거든요. 근데 10시 반이면 이게 아침을 먹고 가면 브리핑 끝나면 이미 배가 고프고, 그렇다고 점심을 먹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회사에 조금 일찍 가서 든든하게 아점을 한끼 먹고 그 다음에 브리핑 가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. 화장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보겠습니다. 화장품을 두 세트를 구비하는 게 편하다고 맨 처음 일 시작할 때 들어서 똑같은 거를 두 개씩 두 개씩 다 사놨어요. 원래 쓰던 건 하나를 더 사고, 그래서 하나는 늘저 캐리어 안에 이제 파우치 함께 들어있고, 요 하나는 이렇게 베이스 제 방에 두고 이제 출근할 때 준비할 때 바로바로 꺼낼 수 있도록. 지금 라운지에 도착해서 이제 브리핑 준비하면 돼요. 인천 레이오버가 좋은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호텔이 좋아요. 깨끗하고 넓어서. 공항에서 셔틀 타고 오는데 뿌얘가지고 여기 보면 진짜 뿌옇죠 하늘이. 원래 계획은 지금 오자마자 바로 잠에 든 다음에 한 새벽 2시쯤 일어나는 거였는데 지금 다시 정신이 너무 말똥해졌어요. 지금 베이스 시간으로는 오전 1시, 새벽 1시인데 너무 정신이 말똥해져서 뿌링클 시켜먹겠어요. 이번에는 정말 안 시켜먹으려고 다짐을 했는데, 네. 아무리 여기서 버티다 한국 시간에 맞춰서 자도 새벽 2시에 꼭 깨서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럼 이번에는 오자마자 잔 다음에 2시에 깨서 일어나야지 했는데,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정신이 말똥하네요. 뿌링클에 치즈볼을 시켜먹어야겠습니다. 치킨이 오면 치킨을 먹고 바로 치킨만 하고 잘 수 있게 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. 너무 행복해요. 찌깅! 이렇게 한 마리 시키면 자기 전에 좀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2, 3시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열린 일이 없으니까 먹고 지금 생각보다 배달이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졸리지만 그래도 이 따뜻할 때 이 치즈볼을 먹고 자겠어요. 지지러 갑니다. 조금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. 맛있겠다. 엄마 심부름 1번. 1번은 아니지, 유일한 심부름. 비행기에서 뜨거운 물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기에는 컵밥이 딱이어서 엄청 예쁘다. 이런 거 진짜 너무 예쁘다. 다이소에
검봄 컬렉션인가? 예쁜 게 진짜 너무 많아서 다 사고 싶었지만 하나같이 다 나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라 정말 참고 또 참았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나한테 좀 필요했던 거여가지고 샀어요. 이렇게 거치 기능이 있는 케이블 이렇게 꽂으면 이게 딱 이렇게 세워지나 봐요. 그리고 이거는 캘리그라피 세트래요. 그리고 저는 저번에 호텔에서 폼클렌징 잃어버린 이후로 계속 비누로 세수를 하다가 오늘 마음을 먹고 샀습니다. 지금 시간이 12시 반 조금 안 됐고 5시쯤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일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. 다크서클을 이 정도는 해야 다크서클이 걸어질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시애틀로 갑니다. 인천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시애틀 자취방에 다시 도착했어요. 비행 중간에 레스트 때 잘 쉬지를 못해서 지금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반? 그래서 조금 더 버텼다가 자려고 합니다. 뭔가 인천 비행은 다녀오면 되게 꿈 같아요. 뭔가 이 지난 이틀이 너무 꿈처럼 빨리 지나갔어. 저의 인천 비행 레이오버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엔 라스베이거스 레이오버 영상을 만들어서 올게요.